오셨어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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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금방 왔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자리 여기 괜찮아요? 네, 여기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전 이현민입니다. 현민.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하지현입니다. 아, 하지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오기 시작하는 대로부터 네.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갑자기 완전 덥다가 추워져가지고. 네. 이거 화폐. 와, 화폐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네, 오늘 휴가 안 했습니다, 이거.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그래도 돼요? 다 저 대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다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저기요, 네, 주문해도 돼요? 네. 아메리카노랑요, 그리고 네. 바나나 주스. 아, 안 돼요? 돼요. 돼요, 됩니다. 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좀 네. 추우실까 봐. 안 추우시대? 아,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우와, 아, 캔들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따뜻하나요, 좀? 아니요, 또 시선을 좀 더 이쪽보다 이쪽. 이게 더 이쪽 좀 부담스럽죠? 아. 안 돼. 그렇구나. 어디 사세요? 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면 원래 집이 인천 아니에요? 네, 원래 집은 대전에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왜? 일 때문에. 이렇게. 일 때문에? 네.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해양경찰이에요. 해양경찰이요? 근데 왜 머뭇거려요? 네. 네. 저도 인천 살아요. 아. 아이고. 그럼 해양경찰이면 약간 바닷가에 계세요? 일은 직장은 이제 연안부두 쪽에서 이제 바다 쪽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우편치국국이라고. 아, 우편치국국.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잘 모르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창고에 앉아있는.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 맛있겠다. 이거는 맛있겠다. 야, 거의 죽인데, 죽. 이거야말로 한 끼 대용인데. 그러니까요. 아, 식사 못 하시고 오셨구나. 바나나 주스 해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말에는 뭐 하세요? 주말에요? 주말에는 사실 인천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제 오셨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왔거든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취업하신 거예요? 더 일찍 했는데 교육생 생활을 하고 임용은 이제 11월 달에 됐거든요, 임용이. 아,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이게 운동하는 편이에요, 주말에. 아, 운동은 뭐예요? 네, 그냥 취미로 헬스 하고 있습니다. 아, 헬스. 네. 헬스 재밌어요? 네, 하다 보면 재밌어요, 되게. 네. 뭐가 재밌어요? 헬스 진짜 재미없어요. 약간 지루하다고, 나와의 싸움 같은. 헬스요? 그 힘들 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게. 아, 힘든 게? 힘든 게 재밌어요, 그거는. 그렇구나.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걸을 때는 되게 막 이랬는데 지금 여유 있게 막 처음에서 맛있어요? 그냥 네. 바나나를 간 바나나를 갈았어요. 별로신가? 바나나를 갈았어요. 별로신가? 머리가 되게
뒤로 묶으신 거예요? 저 짧아요. 아, 짧아서 그렇게? 어. 머리 짧아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짧은 머리 좋아해가지고. 저도 짧은 머리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 맛있네요. 아메리카노가요? 네. 아메리카노 마시면 잠 잘 자요? 네, 전 잠 잘 자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자주 하시네요. 어, 왜 아이고를 많이 하지? 뭐니? 지금 뭐니? 아직 모르겠어. 저 카페인에 약하진 않고 전 알코올에 좀 약한 편이에요. 아, 술 잘 못 드세요? 네. 술 주량 어떻게 되세요? 소주 반 병? 소주 반 병? 한 병 마시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그렇구나. 이런 것도 되게 센스 있다. 이거 진짜인가? 오,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같은데? 아니, 진짜네요. 네. 저기 오셨어요. 아, 누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네. 안녕하세요. 편지 것 같은데. 고민을 편지로 써오셨나? 따뜻한 물, 따뜻한 물. 민아, 너, 너한테 준 팬레터? 몰라. 고민, 고민 편지? 설레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아마 평소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일 거야.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럼 그래요? 재밌구나. 그럼 이거는요? 아, 또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 있어요? 약간 시큰둥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거는 있어. 맞아. 첫 만남에서는 좀 지금 계속 아, 하필이면 저걸 시켰나. 긴장 안 되세요? 아, 저 너무 비어. 아, 뭐지? 퇴근 시간대 막 지하철 타고. 네. 아, 약간 멍해요. 그럼 퇴근하고 뭐해요? 퇴근하고 약간 거의 휴식하는 편이에요. 운동하고 휴식하는 편. 네. 퇴근하고 뭐 하세요? 보통? 고양이 키우거든요. 네네. 고양이를 안고 휴식을. 아, 고양이를 안고. 고양이 좋아해요. 아, 고양이 좋아해요? 네. 아직 안 키우시죠? 큰일 나요. 저 키우면은 아, 저 혼자 거기가. 사니까.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여자분이 걱정했던 거가 내가 얼마나 그 애프터 신청을 못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녹음기로 녹음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분은 일부러 한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는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취미 물어볼 때도 눈을 안 보고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가 일단 저거 빨대를 없애버릴까 저거는 그죠? 따뜻한 물 하나 차를 하나 줄까? 내가 지금 덜 갈았나? 덜 갈아서 갈고 있나 지금? 형이 지금 형 때문에 지금 문제된 거 맞죠? 아니 좀 많이 갈았어 이번에 아까 봤잖아. 완벽하게 갈았어요 완벽하게.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당신의 연애 고민을 적어주세요. 고민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보시죠. 한번 적고. 네,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은 간직을 할까요? 그냥. 공유를 해볼까요? 공유해볼까요? 그럼 좀 가려. 어떡하지? 네, 그래요. 네. 공유를 네, 해봅시다. 써보죠. 네. 이거 공유를 해야 되나? 왜요? 이상한 거예요? 네? 아니요. 궁금한데.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바빠서 연애하기 힘들어요. 아, 유동적인 게 뭐예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지금 4박 5일에서 길면 8박 9일을 이제 바다에 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휴대폰이 안 터져요? 휴대폰은 터지긴 터지는데 일 근무 환경이 휴대폰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저 혼자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약간 네.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있는 수단이 있으면 네. 스케줄 그런 거는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아닌가? 저도 일할 때는 네. 휴대폰 잘 안 보거든요. 아니, 그게 좋은 거죠, 일할 때. 네. 일할 때 각자를 심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맞아요. 네. 집에 돌아와서. 네, 그럼요. 근데 남자분이 왠지 저런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화가 저렇게 잘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어울릴 수도 있어. 진심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랑 그 취임새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저 여자분이. 어색한데, 짠 한번 하실까요? 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아, 말이요? 예, 막 이런 것도 쳐봤어요. 막 소개팅 해야 될 때 질문 같은 거. 뭘 할지 몰라갖고 말을 질문 같은 거 봤는데 영화는 뭐 좋아하세요? 표정을 좀 보고 싶어. 가볼까? 내일도 출을라나? 한 작은 걸로 두 개 해서 왜냐면 여자분만 주면 티 나니까. 오케이 그래. 여기 우리 저런 거를 할까요? 막 마이크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PC방처럼 저희 선다방은 밤 9시 이후로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빨대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야겠다. 이거 저희 그냥 드리는 건데요. 이거 캐모마일 잔데요. 네. 이거 이제 추우니까 네. 그 지금은 괜찮은데 네. 이따가 나가서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차가운 거 이제 그만 드시고 따뜻한 네. 거 좀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네. 좀 치워드릴까요? 치워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뭐 감기 때문에 이제 밖에 감기야? 추워서. 아, 네. 네. 혹시 뭐 이거 영양 보충하셔야 되는데. 아, 네. 그럼 좀 드시고. 네, 드시고. 네. 그.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이, 갖고 왔어. 이거 계속 드시는 거예요? 뭘 드시라는 거야? 배고프시겠다, 그러면. 저요? 바나나 먹으니까 좀 나아요. 좀 나아요? 바나나 맛있네요. 휴지를 주면 휴지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실 거야, 아마. 지금 불안하고 긴장. 이래서, 그죠? 됐어. 이런 거 주면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그냥.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빨대인 거죠, 빨대. 지금 이렇게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손목 진짜 얇으시네요. 저요? 운동을 할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라. 헬스맨, 헬스맨. 아, 아니에요. 지금 9시라고요? 네. 이제 바나나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럼 일어나실까요? 네네. 네. 최단, 역사상 최단. 식사하러 가세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말고 인천 내려가서. 아, 예. 인천이라서. 예, 예. 거기서 마음 편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한번 누구든 드실 것 같아요. 먹고 아. 가면. 네. 아,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어, 많이 썼다. 네? 제가. 네. 그러면 식사를. 네, 시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를 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추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춥네요. 네. 내려가야 돼요? 네, 일로 가실까요?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춥죠? 더 추우시겠어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난 코트라도 입었지. 아, 안에서 많이 데펴져서. 아, 그래? 네, 아, 네. 맞아. 안에 진짜 따뜻하던데요? 네, 그렇죠. 아이고. 앉아봐, 세영, 일로 와봐. 네. 저기 앉아봐, 남자. 시뮬레이션. 아, 그 마음을 좀 우리 헤아려보자. 뭐요? 어떻게 보이나? 이게.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취미는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청소 평소에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청소하는 거 뭐 좋아해서. 아니에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 저 지금 두 마디만 해도 나 이 남자 마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거는 그냥 보이지가 않는데요, 저는. 진짜? 그러면 그 계속해보자, 대화를. 저는 그래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낚시를 좀 좋아해요. 그렇구나. 어때?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진짜? 나 지금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남자분 표정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남자분이.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금방 왔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자리 여기 괜찮아요? 네, 여기 네. 좋아요. 네. 근데 그걸 가정한다 생각했을 때 빨대로 젖든 이런 리액션을 하든 신경이 안 쓰이는데?